김민혁 선수는 한 번쯤 백3 중앙수비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다. 저는 김진혁이 두렵습니다. 왜요? 왜요? 앞으로 10년, 15년, 15년 뒤에 네. 김진혁이 혹시나 지도자가 된다면 네. 3백으로 콘테 안 때릴 수 있어요. 콘테 나와! 3백 나와! 백포 다운! 백포 다운! 어, 3백. 어. 내가 3백이고 케이리가 3백이야! 콘테 나와! 네. 네. 그래서.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17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풀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의 남자 강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형님. 아, 예. 되게 얼마나 좀 자리는 사실 바로 옆이시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본 것 같아요. 아, 한 달 만에 봐. 저번 주에 봤잖아. 아, 일주일 만에 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오프닝 토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얘기고요. 5차전 첫날 경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짧게 오프닝 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순위 다룰 때 승자승으로 나누고 동아시아가 이제 5개 조가 있는데 2위가 다 토너먼트 가는 게 아니고 상위 3팀만 가요. 맞아요. 그래서 2위라고 절대 이게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심할 수 없다. 예. 자, 먼저 인천이랑 요코하마 경기. 요 경기 성적이 봤는데 일단 스코어 딱딱 들어가는 거 보면 좀 인천이 무난하게 경기한 것 같은데 어땠나요? 최근에 뭐 김보섭 선수의 컨디션 너무 좋고 포멜라 또 에르난데스 득점해 줬고 홍시우가 또 득점을 기록했고요.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수비진의 안정감이 있다. 또 김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제가 이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제국이가 네. 우리 인천 팬이잖아요. 그쵸, 그쵸. 옆에 지나가면서 막 하면서 김현수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내가 실수 아니야? 실수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골키퍼한테 백헤더로 패스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리플레이를 몇 번 돌려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더라고. 야, 김현수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그리고 오반석이 한때 좀 막 불안한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김현수가 잘 메워주면서 수비의 안정감이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ACL에서 인천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되게 잘하는 거지. 생각보다가 아니구나. 되게 네, 잘하고 되게 있어요. 되게 잘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코하마가 만만한 팀이 아닌데. 그러네. 그러니까. 요코하마 상대로 더블이네. 더블이에요. 1차전도 잡았고. 그러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역사상 첫 ACL 경기가 요코하마 원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천 팬들도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요코하마한테 6골을 기록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대단한 성적을 생활하고 이거 J리그의 규모가 K리그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아의 최고 리그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떤 규모나 돈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땐 J리그라고 보는 게 맞고. 아, 맞죠. 저는 네. K리그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네. 예. 아시아 최고의 리그는 K리그죠. 네. 네. 일단 J리그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강한 팀을 상대로 인천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 실력만큼은. 이렇게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다른 조에서는 일본 팀들이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울산하고 같이 있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렇고 반포레 고우 그렇고 다 선두 달리고 있는데 뭐 포항 우라와 레즈한테 지금 앞서 있고 그거 빼고는 일본 팀들이 굉장히 강세인 ACL 우리 뭐라 그랬죠? 동아시아 지역인데 대단하다. 인천 네. 잘하고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요코하마는 축구를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인천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 우리 1차전 때도 했었다. 2차전도 똑같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해서 완벽하게 넘어뜨리려고. 그럼 강렬한 짓은 인천은 뭐 대충 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인천은 인천이 잘하는 걸 해서 요코하마 우리 하던 대로 딱 완벽하게 해가지고 상대를 잡아야지 라고 딱 나왔는데 인천은 딸깍팀이다. 대충 하고 그 대충이 아니라 회나 먹으러 가자. 아니 이런 느낌 했다는 겁니다. 지청 형 얘기를 들으면 약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짤이 있어. 인천팬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아니, 내가 얘기해 줄게요. 네. 네. 산둥도 네. 삼국팀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네. 왜냐면 감독이 최강희 감독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강희 감독처럼 대충 남이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대충 이렇게 딸깍딸깍. 아니!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뭐, 축구 뭐 그렇게 어렵게. 대충. 전북 닭공하듯이 그냥 올라가면 골 놓고. 네.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 아니에요. 그런 거. 막 이렇게. 제가 아저씨라고 하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예. 제가 나쁜 놈이고. 뭐 대충 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의 강함을 보여준 거지.
약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인천이나 우리 K리그 팀들은 상대의 강점이 있으면 우리가 맞받아치기보다는 그걸 흡수하다가 그렇죠. 얘네가 좀 힘 풀렸을 때 딱 뒤공간 쳐서 변칙적인 걸 쓰는데 일본 애들은 자기네 플랜대로 그냥 완벽하게 좀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이겨요. 산둥하고 인천 못 이깁니다. 왜 최영희 감독도 그거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그거 얘기했던 게 있어요. 돌리라고 해. 우린 골만 넣으면 돼. 돌아가줄 테니까. 돌려. 우리가 골은 넣으니까. 근데 그런 팀이 하필 여기 두 개다. 아. 요코하마가 축구를 엄청 잘한다. 그치. 거기에 이제 산둥. 전공법으로는 못 이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파로 했을 때, 인천하고 산둥을 요코하마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요코하마가 또 완벽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어쨌든 우승 경쟁하다가 놓쳤잖아요. 그렇죠. 고베가 또 우승하고 했으니까, 그런 충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여기가 G조가 결과적으로 가장 죽음의 조처럼 됐어요. 산둥 12점, 인천 요코하마가 9점인데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인천이 지금 2위 자리 잡고 있고 그렇죠. 카야가 지금 전패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요코하마랑 산둥이고 카야랑 인천이기 때문에 사실 인천이 굉장히 다음 유리하죠. 라운드 진출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굉장히 방심할 수 없지만 그렇긴 그치. 하지만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빠툼과 울산의 경기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자체 골 나왔고 뭐 루빅소 이명재 득점, 마지막에 이제 셰르기프가 만회골 기록하면서 3-1 울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뭐 울산은 하던 대로 해서 정말 잘 이겼던 것 같아요. 그 하프 스페이스 잘 쪼개가지고 세 골이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 최근에 이명재 선수 너무 좋아. 이명재 선수가 최근에 그 하프 스페이스 말씀하셨는데 그 하프 스페이스를 본인이 언더래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동료들 들어갈 때 넣어주는 패스 타이밍이나 이런 게 올 시즌 좀 가장 뭐랄까.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이명재가 그런 식의 이제 모습을 이날 경기에서 모습처럼 보여준다면 네. 깜짝 발탁으로 저는 사실 좋아해요. 왜냐면 킥이 진짜 좋잖아. 그러니까 킥이 좋은데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죠. 최근에는 되게 많이 안 나왔어.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 몇 년 전에 왼발 크로스 하나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풀백을 복잡하게 쓰지 않잖아요.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친구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왼쪽에서 크로스를 이제 올린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명재가 이기재 선수 대신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느낌? 가운데까지는 안 되나? 근데 저는 이명재가 이렇게 계속 잘하면 뽑을 만 하지 않나. 그치. 그리고 말한 대로 진짜 킥이 길게도 잘 나오거든. 덩치도 좋고. 아, 이명재는 덩치가 좋은 편은 아니지. 아니, 180 넘잖아요. 180 근데 넘는 풀백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되게 좋진 않아. 사실 우리나라 풀백 중에서 180이면 되게 큰 거죠. 큰 거죠. 왜냐면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풀백이면 김태환 정도면 나는 피지컬 되게 좋은 편이라고 이명재는 80 넘으니까 저는 신체적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이 얘기는 어차피 이겼으니까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엄원상 선수 저번 주에 만났잖아요. 엄원 선수한테 진짜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고 왔을 때니까 조으로. 네. 조으로 떠나기 전이어서 그때 감독님이 이거 찼을 때 사실 좀 어색하지 않았냐. 벤치 라카에서? 라카에서. 이거 인터넷,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인터내셔널 매치야.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냐고! 뭐만 하면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인터내셔널 매치 그렇게 참 안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물어봤어. 근데 감독님이 욕하면 좀 어색하지 않냐. 홍명 감독님이 홍명 감독 욕을 하면 좀 어색해요. 입에 짝짝 붙지 않아. 주원영이 욕하는 것처럼 찰지지 않아. 찰지지 않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전에 얘기했는데 홍명보 감독 그 영상을 봤을 때 참 좋으신 분 같다. 왜냐하면. 뭐 물건이나 이런 걸 잘 안 차보신 분 같다. 공은 많이 차봤어도 물건을 차봤어. 의자나 뭐 이런 거 다 책상 이런 걸 안 차본 것 같다. 라는 느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찼을 때 빡 차잖아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잖아요. 폭력적인 행동이기도 하고. 근데 라카에서 화나면 뭐 이렇게 팍 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런 건 하는데 사실 진짜 많이 차본 사람이나 그런 거는 한번 찰 때 흥분해가지고 이게 찼을 때 어떤 식으로 날아갈지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막 날아가가지고 막 누구 맞고 막 그런 던져가지고. 막 과거에 포커스 감독도 축구화 차가지고. 아니, 축구화 그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네. 축구화를 찼는데. 아, 또 백컴 밖으로 보셨군요. 네, 축구화를 찼다기보다 그런 옷 더미를 찬 거야. 아, 빨래 더미 같은 거? 더미를 찼는데 그게 이제 안에 축구화가 섞여 있으면서 이렇게 날아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팩트구나. 네, 근데 뭐 그 홍명보한테 딱 차보는 거 보니까 아 되게 차분하신 분이구나라는 거. 근데 진짜 그날에 진짜 화난 거. 아니면은 이제 구두가 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대로 차면 구두가 상하니까.
자, 그래서 아이조 순위가요. 네. 가와사키가 지금 5전 전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 어머니 해준 거 같아요. 네. 근데 실제 너무 무서웠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자기는 너무 무서웠다고. 근데 그 뒤로 그런 일이 있어. 그 뒤로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 스타일이 다 있는데. 근데 그날은 진짜 그때는 진짜 나 따로 떨어졌잖아. 결국 아침. 그치? 떨어지지 않았었나? 아침? 떨어진 몰라. 작년에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 아침이잖아. 아, 지난 시즌. 이게 오버래핑 시즌으로 가니까 좀 헷갈려. 네. 자, 아무튼 가와사키 5전 전승 기록하면서 지금 1위 확정을 지었는데 울산이 가와사키랑 경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이기면 승점 12점 되면서 2위 가운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건 아니다. 다른 팀 결과도 좀 봐야 된다. 근데 울산하고 인천은 이기면 확정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네. 2위 다섯 개 팀이 있잖아요. 네. 울산하고 인천이 그래, 9점으로 1등이에요. 아, 다른도 2위는 한 경기 네. 더 이겨도 12점이 안 돼요? 근데 울산하고 인천이 이기면 똑같이 12점 1, 2위 서로만 바꾸잖아요. 아, 그래. 지금 문제는 예. 지거나 그렇지. 전북이 이겼는데 멜버른도 이겼다. 맞아. 그러면 전북이나 아니면 한국 두 팀 중에 한 팀이 못 갈 수 있죠.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12점이면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잖아. 그러니까 울산하고 인천은 이기면 무조건 갑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조 2위고 이기면 순위가 변하지 않잖아요. 조에서도. 그리고 2위 중에서도 가는데 예. 멜버른하고 전북이 3위하고 4위거든요. 근데 전북이 1점이 뒤져요. 멜버른 시티한테. 근데 전북은 비겼는데 네. 멜버른 시티를 못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겨도 멜버른도 이기고 울산하고 인천이 다 이기면 네. 전북이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인천이 이겨도 3위 가능성이 있다고? 요코하마 그러게 요코하마랑 승자승 때문에 그 인천이 무조건 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뭐가 나와 있어서 예. 어디 요코하마가 아니 인천은 2위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위 중에서 5개 팀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맞죠. 예, 2위 예, 중에서.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인천이 해도 2위를 지키지 못한다가 아니라 16강에 가려면 2위 5개 팀 중에서 3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울산이 1등 거기서 인천이 2등, 멜버른이 3등, 전북이 4등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이게 좀 헷갈리네.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예. 네. 여기 보면은 예. 인천하고 울산하고 이기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 지금 2위 그룹 순위표가 따로 있어요. 2위 그룹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전북이 제일 위험합니다. 예. 그렇네. 아무튼 청영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네. 자, 이제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리그는 쉽게, 뭐, 사실 결과만 봤을 때는 모든 경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승리를 다 챙기면서 미네는 토너먼트 진출 일찌감치 확정 지었고 이제 내일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데 일단 훈련은 불참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휴식 취하지 않을까? 요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투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네. 보통이면 훈련을 참가 안 하면 이게 보통이면 왜 훈련을 하냐면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쉬어도 근육이 풀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라도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을 안 찾는 날, 그러니까 빡세게 안 하는 날도 밖에 나와서 조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하는데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휴식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불안한 거지. 그럼 예. 누구 쓸 건데? 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감독 입장이야. 김민재를 딱 봤어. 얘가 훈련 때도 너무 힘들어하네. 민재야! 보통의 감독. 너 쉬어.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챔피언스로 여유 있으니까 코펜하겐 너 휴식 취하는 게 낫겠다. 이게 보통의 감독. 그치. 야, 너 훈련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쉬어. 코펜하겐 뛰어야 되니까 지금 체력 세이브해. 세이브해놓고 너 하지마. 너 쉬어. 이러지 않았을까? 조회 감독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훈련하는 것도 힘드니까 쉬어. 네. 경기 뛰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좀 내심 좀 휴식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긴 해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형이 말한 건 똑같아요. 훈련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 경기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훈련해도 그 감독들이 베스트 11을 쓸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끼 나눠주고 딱 훈련 따로 하잖아. 근데 김민재 아예 배제시켰다? 이거는 형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형이 투애를 원투데이 본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근데 휴식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휴식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 또 세 가지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 제3의 시나리오. 김진명의 소설이 있죠. 제3의 시나리오. 민재야, 너 고생했다. 이번 경기 하루는 쉬어라. 내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지금 감독님, 저 괜찮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뛸 수 있습니다. 새끼만 마음 이해해. 하지만 감독은 그렇게 결심했다.
내가 너를 이번에 쉬게 하고 감독이 알아서 전술적으로 한번 해볼게 어허. 라고 했어. 네. 그러고 나서 딱 갔어. 네. 호기롭게 딱 경기장 갔는데 주원생 야 민재야! 야 다시 나와라 안 되겠다 야 씨 야 씨 이거 X같네 이거 야 이렇게 없다 이렇게 없어 어? 야 이렇게 없다 야 니가 좀 빵꾸 좀 메우고 내가 웬만하면 전화 안 하지 않냐? 몇 시? 한 2시간 걸려? 충분해 이렇게 아니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팀 감독이 네. 아니,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그 정도로 아니 그분들 흥겹게 네. 하죠 기자에게 네. 보니까 네. 흥겹게 아, 흥겹게 네. 하는데 흥겹게. 이건 흥겹게 가잖아요 짜치게 하는 거잖아 아니 야 그런 거 할 때 짜치게 좀 해야 돼 아 원래? 그래 갔을 때 하는데 쉬어라 했는데 안 되겠다 민재야 너밖에 없다 와라 이러면 병신같이 조금 좀. 민망하잖아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장난스럽게 야 민재야 아이 참 시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참 수비수가 이거 애들이 이거 영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어유 막 이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자다 일어났니 괜찮아 몇 시, 두 시간? 아니야, 너 한 시간 땡길 수 있어. 에이, 왜, 왜, 차 보내놨지, 새끼야, 임마. 나가봐, 바로 나와. 차 앞에 바로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제네시스, 제네시스. 무슨 제네시스? 제네시스 뒷자리 타고 와. 이러면서. 발음은 아우디잖아. 아, 아우디인가요? 네, 아우디잖아.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 네. 네. 얘기 없고. 자, 오늘 히든 랭킹 할 건데요. 후보 나오자마자 해보는 K리그 시상식. 저희 이제 뭐 원래 음성 콘텐츠로만 했을 때도 늘 했었던 K리그 시상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코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저는 실제로 투표를 했습니다. 아, 형은 있구나.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아, 저도 예.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예, 네. 이제는 없습니다. 투표권이? 투표권 있죠. K리그 퀘스트 했었잖아, 나도. K리그 중계진 해설자도. 아, 있구나. 예, 예, 나 있을 때가 없었는데. 있었는데 있었어. 형이 몰랐던 거죠. 하라고 했어, 형도. 다 있었어. 네. 예전부터 있었어, 형. 그 우리 프레스 사이트 아이디 있잖아요. 없었는데. 나 처음에 아이... 옛날에 히든포폴 했을 때 없었어. 있었어, 진짜 있었어. 2015년, 6년에 있었다고? 예. 아, 15, 내가 그 후부터긴 하는데 나는 그때 있었어. 15, 16이 있었어? 있었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뽑는 선수 안 뽑았을 거야. 근데 다 술알먹들이라서. 나 그때부터 경고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아, 네. 아, 다 죽을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도 다 죽알못이에요. 네. 네. 자, 기본적인 컨셉은 후보 안에서만 선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명단에 없어서 아쉬운 선수는 뭐 잠깐씩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은 오늘까지예요. 아직 마지막 경기들이 있으니까. 자, 참고로 지난 시즌 수상자 MVP 이총용 선수였고, 베스트 11, 주민규, 조규성, 김대원, 신진호, 세징야, 이총용, 김진수, 박진섭, 김영권, 김태환, 조현우 골키퍼, 영플레이어는 양현준 선수였고, 감독은 우리 홍명보 감독이 받았습니다. 자, 집계 방식부터 말씀드리면요. TSG, 우리 연맹기술위원회 소속위원,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으로 구성이 된 K리그 개인상 후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요. 각 구단 감독 30%, 주장 30%, 미디어 40%. 이 투표를 진행을 하며 최종 수상자는 12월 4일 서울 잠실동 롯데 호텔 월드에서 K리그 대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MVP 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명 중에 뽑는다면 누구? 김영권 있고요. 안영규, 제카, 티아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는 솔직히 지난 시즌 울산이 우승할 때 정말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또 그 주역이었던 이청용 선수가 스탯이 굉장히 좋진 않았지만 이청용의 역할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올해 후보로 올라온 울산의 선수가 김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영권 선수 잘해요.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임팩트가 MVP급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좀 분포했어요. 사실 김영권 선수가 안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김영권 선수 올 시즌 쭉 돌이켜보면 늘 고점의 폼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실수도 많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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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면 퍼포먼스적으로만 보면 사실 티아고가 맞아요. 티아고가 맞습니다. 근데 우승팀 공격수 주민규가 왜 안 들어갔어? 이거 그 팀에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예. 이거 이 방식부터 좀 문제가 네, 있어요. 바꿔야 네, 돼. 네. 왜 이거 팀에서 바꿀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시상식 보면 이게 아, 참 아유 추갈못 놈들. 그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나요 지금 후보 보고? 저는 살짝. 네. 저는 없는 선수 너무 많은데. 네. 왜냐하면 주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베스트 레벨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네. 근데 이거 후보를 구단에서 내는 것보다
아니 팬들이나 여기저기 생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되고도 이거 뭐 방식의 문제 있잖아. 약간 구단 안에서는 밀어주기 될 수도 있잖아. 네, 밀어주기 그렇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하여튼 이렇게 나왔네.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팀이 2연패를 했다는 거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그 안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한 선수들이 있겠죠. 물론 김영원 선수를 추천한 이유는 선수단 내부에서 그쵸. 또 본인이 주도하는 거, 분위기 메이킹 하는 것도 감독과 선수와 코칭 스텝 간의 그 가교 역할 하는 이런 게 있겠죠. 그거는 김영건 선수가 우리가 사실 잘 몰라도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특화된 선수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라기보다 뭐 좀 큰 논란이 있었던 선수긴 하지만 김영곤 선수보다는 차라리 이규성 선수를 차라리 내는 게 낫죠. 아 미드필드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 역할을 생각한다면. 아, 우승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생했던 선수는 울산에서는 난 이규성 선수라고 난 보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자 여기 네 명 있는 선수 중에서 그래도 뭐 조현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명 여기서는 저는 일단 티아고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티아고가 표를 받기에는 대전이 어쨌든 마지막에 뒷심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높은 위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 팀적으로 이런 거에 마이너스 작용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제카는 올 시즌 사실 뭐 TSG에서도 예. 육각형 스트라이커다라고 분류할 정도로 연계면 연계, 득점이면 득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포항이 어쨌든 2위를 확정 짓는데 뭐 여러 공격수들의 스탯도 좋지만 제카의 활약은 올 시즌 단연 돋보였다. 저는 제카가 지금 12골이랑 7개 도움이잖아요. 스탯도 좋은데 네. 저는 이 선수 스탯 기록 못하는 날에도 팀적으로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티하고 되게 좋아하는 공격수거든요. 제가 이제 투 때도 봤으니까. 근데 순이랑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제카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도 제카입니다. 예. 실제로 시즌 초반에 제카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도움 스탯만 좀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야, 왜냐면 최근 몇 년간 일류첸코 이후에 9번 스트라이커가 좀 터져주지 못해서 이승모가 제로 톱 쓰고 그랬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이승모 보니까. 골 오랜만에 기록하고 막 울고 이러지 맞아. 그랬는데 그래서 제카의 득점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카를 오히려 위로했대요. 너 골 못 넣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 나는 너의 플레이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 그랬더니 제카가 no problem.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었다라는 얘기를 시즌 초반에 줬는데 그 이후에 득점 행진. 아 대단합니다. 저는 뭐 포항에서 제카도 뭐 저희는 뭐 인정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은 선수는 박승욱 선수. 이게 이제 MVP를 주는 기준이 이게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치, 그치.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항 안에서 한다면. 무슨 말인 줄 알아. 네. 왜냐면 땜빵 나는데 다 메우고 역할에 대해서도 정말 멀티 포지션 소화하면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박승욱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부분들. 그만큼 좋은 시즌 지금도 잘하고 있다. 국가대표 대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네. 아, 어쨌든. 군대 갑니다. 국군 대표. 국군 대표네. 국군 대표. 군 대표가 되는데. 아, 전 근데 포항 내에서는 오베르단도 아 오베르단 좋지. 오베르단 대박이지. 생각 못했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포항에서 진짜 뭐 김승대 선수도 오베르단 좋네. 포항 쪽에는 MVP 선수들이 MVP급은 아니지만 사실 신진호가 있을 줄 알고 오베르단을 뽑았는데 신진호가 없어져서 오베르단이 더 열심히 뛰었다. 맞아요. 슬픈 전설이.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MVP 빠져서 아쉬운 선수들 뭐 조현우 선수도 얘기했고 뭐 오베르단 선수도 얘기했고 보면은 빠진 선수들이 좀 이번에 MVP 때 유독 많은 것 같아. 다른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박수홍이 올해 안 좋았어요? 박수홍이요? 형이 볼 때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야 좋았어. 나는 박수홍 무난했다고는 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그때도 우리 한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오른발 선수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좀 어색해서 근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이게 팀적으로 되게 기능을 한 거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소금 같은 역할을 좀 해주지 언성 히어로의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지 이제 MVP로는 언성 히어로는 조금 다르지 않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포항이 잘한 선수가 올해 너무 많아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 포항. 오베르단 괜찮지. 오베르단 진짜 잘했어. 자 이번에 베스트 1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두 자리 있어요. 후보부터 말씀드리면 에드가, 고재현, 이승우, 제카, 주민규, 에르난데스, 티아고, 유리조나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8명 중에서 2명을 바로 한번 뽑고 그 다음에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겹칠 수도 있으니까. 주원이 형은 2명 픽. 주민규 제카죠. 네, 주민규 제카. 에르난데스도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스탯이 조금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 주민규 제카 티아고 중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네, 투톱. 네. 저도 1, 2, 3는 주민규 제카 티아고인 것 같고
거의 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득점왕을 안 뽑을 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진짜. 한 자리가 누구냐라고 네. 봤을 때는 근데 MVP 후보에 올라가 있는 제카. 제카 티하고 둘 중에 하나죠.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이제 베스트 11이나 MVP. 베스트 11은 아닌데 MVP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럼 잘하면 베스트 11도 되고 MVP도 되고. 아니야, 되는 경우도 다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저도 주민규 제카예요. 주민규 제카. 주민 제카. 그리고 뭐 세 번째 뽑으라면 티하고. 근데 왜냐하면 이제 티하고도 그 골을 많이 넣고 뭐 좋은 선수긴 하지만 베스트 11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순위가 대전이 그게 아쉬워.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아쉬운 게 올해 대전의 김인균 선수도 스탯 되게 좋거든요. 근데 대전이라는 팀이 결국에는 파이널 A로 가지 못했던 부분 이게 조금 기록을 예. 상쇄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성적은 누구? 8명 중에 두 명. 솔직히 정해져 있어요. 예. 뭐 앞서서 말씀하신 형들이 언급하신 그렇게 원투 쓰리예요. 네, 그렇지만 예. 조금 더 이제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에드가 그러니까 MVP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드가의 활약이 올 시즌 대구에서 좀 변칙적으로 굉장히 통했던 에드가를 측면으로 보내요. 오른쪽 왼쪽 좌우로 보내면서 측면으로 붙여주고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역습 이런 게 꽤 잘 먹혀 들어갔던 경기들이 많았고 실제로 TSG 그룹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그걸 명장면 중에 하나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던 포인트 중에 하나 에드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에드가도 포인트 10개지만 더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재현 선수도 9골 넣고 이승훈 선수는 10골 채웠고 예, 그리고 뭐 제카, 주민규, 티하고 유리, 조나탄이 여기 지금 공격수 중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에 또 성공했던 선수들이고요. 자, 미드필더로 한번 바로 갈까요?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나상호, 루빅손, 백성동, 제르소 이렇게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공격 포인트에서는 나상호가 제일 많아요. 12골이랑 4개 도움. 이거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거는 주원형이랑 저랑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나요? 그 전북과의 경기, 서울과 전북 경기. 그 돼지고기 먹어요. 한동펍 가서 봤잖아요. 둘이 계속 이런 얘기했습니다. 와, 나상호 이천수 이후에 최고의 K리그 사기 캐릭터다. 아. 부스터 달고 뛰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월드컵 끝나고 K리그 개막하고 나성호 진짜 미쳤거든. 그때 막 진짜 엄청 잘했어. 막,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대표 나성호 보고서 그냥 많이 뛰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K리그에서는 아니야. 진짜 성적 말대로 4기 유닛이야. 부스터 대고 뛰는데 볼이 발에서 안 떨어져. 상대가 그냥 쑥쑥 지나가. 거기에 꽂히는 슈팅 장난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상호 주고 싶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상호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나요? 아니 내가 내 표 주겠다는데 네. 이것도 하라면 그래요. 표 있어요? 네? 나 표 있어요. 둘 있구나 둘은. 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 네가 하세요. 불러주세요. 내가 해줄게. 사장님 대신 해줄게. 저는 여기서 그냥 이빨로 까면 돼요. 아니 그리고 나상호는 제가 요즘에는 뭐 유적 취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아시아에 있는 그 좀 빅클럽들이 노린대요. 나상호를 데려가고 싶은 팀들이 많고 그 데려가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 그렇죠. 한번 터졌을 때 저렇게 사기 캐릭터 막 밀고 들어가고 막 오른발 왼발로 꽂아놓고 이런 선수가 많지는 않다. 저는 여기서 이 후보군 중에서 조금 아쉬운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백성동. 백성동 올 시즌 활약 대단했거든요. 나는 백성동이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대표, 연령별 대표 때 초에이스였어요. 초에이스, 엘리트.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었어요. 근데 프로 와서는 너무너무 조용했죠. 백성동 선수 17세 대표팀이었나? 스페인이랑 경기했던 게 있어요. 남미에서 연령별 대표팀. 그거 보고서 미쳤다. 아니, 스페인 선수보다 더 스페인스럽게 공을 잘 차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 일본이었죠. 아니, J리그에서 오래 그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왔을 때는 좀 아쉽다. 근데 투 때도 경남 때 경기 보면 백성동의 공자 보면 달라. 다르긴 했었어. 근데 포항에 가서 올 시즌 백성동은 진짜 미쳤거든. 좋았지. 근데 부상으로 좀 떠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부상 없었으면 스탯 더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백성동이 아쉬운 게 26경기 스탯 봐요. 4개 골 8개 도 엄청 좋거든요. 근데 나상호 37경기 뛰었고 제로서 34경기 뛰었어. 그러니까 경기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러니까 거의 뭐 약 10경기 정도 나는 건데. 그래서 백성동이 만약 부상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나상호 선수와 우리가 이 토론 자리에서 백성동이 맞다, 나상호가 맞다 이런 토론을 더 격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저는 나상호도 좋은데 나상호 좀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은 안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MVP나 베스트 11 보면 후반기 맞아. 순위 싸움 때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잖아. 그래서 약간 좀 더 제르소가 낫지 않을까? 제르소. 제르소도 인정이지. 난 나상호. 나상호. 네. 나상호.
저도 나상호입니다. 아, 나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약간 그 인기 투표도 있어요. 아이 사람 마음이 네. 움직여야 되는 그, 거니까. 그쵸. 우리가 꼭 원하는 선수랑 실제로 뽑힌 선수를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기자단한테 주잖아요. 유청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잘 모르시는 기자분들도 많아요. 네. 아, 내가 말하는 거는 축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축구에 그렇게 되게 많이 취재를 하거나 엄청나게 캐릭터를 보거나 맞아요. 팔로우를 네. 하지 않는 기자분들도 투표권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대표팀에 가거나 아니면 연말에 우승한 팀이나 FA컵 우승 오히려 FA컵 우승한 팀이나 사실 협회하고 연맹하고 이제 다른데 마지막에 본 사람들 뽑을 수 있죠. 인기 투표의 비율은 뭐 어디나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긴 있었습니다. 자 미드필드 이제 반대쪽 우측으로 갈게요. 김승대, 김인균, 아산이, 엄원상 이렇게가 있습니다. 스탯은 합산으로 치면 김인균이 제일 많네요. 28경기, 8개의 골, 5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 13개 기록하면서 이 4명의 후보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 좌측보다 우측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선수들이 진짜 특출나게 누가 뭐 물론 엄원상 선수가 이 우승팀에 대한 프리미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스탯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엄원상도 부상이 좀 길게 있었으니까. 김인균 플레이가 되게 좀 패기 있어 보이던데 김인균.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르고 빨아서 그 슈팅 능력도 좀 있고. 쪼커로 들어갔을 때 막 회집고 다니는 그런 것도 좋고. 김인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아시안 게임 금메달. 우리 원상이. 네, 엄원상 선수가 받을 좀 확률 높지 않을까요? 엄원상 확률은 높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엄원상보다는 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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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바산이 말고. 바산이 말고. 바산이 말고. 네. 바산이도 최근에 괜찮아졌어요. 네. 제가 그 저도 경기 보러 갔었는데 그날은 정말 잘했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잘했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광주에서 올 시즌 아산이를 빼고 얘기하기 어렵다. 많이 잘했지만 아산이처럼 파괴력 있는 선수가 없었다면 그 축구가 이렇게 잘 됐을까? 저는 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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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에서 제가 데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사우디 루머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네. 저는 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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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체로 평들이 김승대, 김인균, 아산이, 엄원상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요 얘긴 것 같아. 저도 아산이에 좀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김승대 선수 아까 뭐 MVP 후보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김승대가 그 과거에 전북 시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경기에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강원으로 임대 갔다 또 잠깐 잘하다가 다시 갔을 때 안 되고 근데 포항 와서 옛날에 김승대 우리 미친 듯이 라인 부시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타고났거든요.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김승대 선수도 팀이 2위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협력한 공을 세웠다. 게다가 주장도 하고. 네, 그래서 김승대 선수도 확률이 좀 표가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역동적으로 라인을 깨는 느낌이라면은 그 요즘에는 베테랑이 쓱 있다가 이때 한번 뛰어야 되겠다 돌아뛰면은 딱 패스 오고. 근데 그 김희성 감독이 그때 그 전북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못 뛰고 있을 때 아예 배제됐을 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운동하고 기다려라 언제든 뛸 수 있게 그랬는데 결국 다시 포항한테 8kg 쪄서 왔대요. 진짜? 쉐끼를 먹고 진짜 8kg 쪄서 왔다.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먹다가 죽은 귀신의 때깔을 급하는데 먹어야지. 그래도 먹은 거야? 치킨 시켜 이러면서. 아니 네. 김승대가 진짜 옛날에 조금 새처럼 했거든요. 인터뷰도 진짜 많이 피하고 근데 작년에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대요. 형도 건염이 있잖아. 그래서 아프지만 않으면 정말 잘 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그냥 자주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다. 뭔가를 좀 잘할 걸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제 베테랑이 됐잖아. 근데 올 시즌도 주장에다가 이 정도 스탯이면 잘하긴 했어요. 잘했어요. 스타일이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김승대. 완전 자유. 플레이 스타일 봐봐. 경기장 찢어 들어가는 움직임 봐. 엄청 자유롭잖아. 말도 자유롭게 합니다. 말도 자유롭게 합니다. 약간 우리 방송에 같이 해도 되는 여기 스타일인데. 오면은 갑자기 앞만 안 하고 있다가 팍 막 이런 스타일. 라인 한 번에 깨고. 라인 한 번에 깨고. 자 미드필더 중앙으로 갈게요. 여기 두 자리입니다. 고영준, 김도혁, 김민혁, 백승호. 오베르단, 윤빛가람, 이순민, 이청용 있습니다. 이거는 스탯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자리는. 그쵸, 여기는. 뭐. 이 자리는 스탯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자, 일단 오베르단 넣고 갑니다. 형 오베르단 일단. 네. 1픽. 오베르단. 저도 오베르단 넣고 갑니다. 저는 오베르단, 이순민. 오베르단, 이순민을 할지 이청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 마음이에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 3명 후보네. 그러니까 이순민도 진짜 스탯으로 말할 수 없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광주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기둥, 팀워와 함께 기둥 같은 선수고 다양한 롤을 소화할 수 있고. 고영준도 정말 잘했는데 저도 이순민, 이청용이 2순위로 지금 계속 고민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스탯은 우리 천재 윤빛가람님께서 정말 기록 하나만큼은 대박 걸리면 다 들어갑니다. 윤빛가람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FC의 모습을 봤을 때 윤빛가람 8골 넣었을 때 이거를 0골로 만들고 수비를 더 도와주는 모습을 수원은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오히려 8골 넣는 게 아니라 8골을 막았다면 그렇지! 그렇지! 그 역할을 누가 했어? 오베르단하고 이승민은 했다는 거잖아. 윤빛가람 선수에게 그런 걸 바라면 안 되지 스타일상.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수원의 수비가 아쉽다. 아, 그렇죠. 수원 FC, 정확히 수원 FC인데 윤빛가람을 살리려면 사실 박주호를 은퇴를 시키면 안 됐어야 돼. 올 시즌 끝까지 갑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뒤에 두 명 박아놓으면 윤빛가람 진짜 작살나거든요. 그래, 그렇지. 작살나지. 작살나거든요. 근데 박주호 선수 은퇴하고 나서 미드필더 이영재, 윤빛가람, 그다음에 그 선수 누구죠? 김선민. 다 공은 다부지게 잘 차는 스타일인데.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윤빛가람의 상... 그 뭐야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니가 팀을 시키겠냐? 누구를요? 뭔가 하려고 윤빛가람 좀 공격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윤빛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밀어주려고 하는데 골! 아니야 가람아. 그래서 가람이 골! 막 신경 쓰냐고. 그리고 억지로 막 쓰고 한골 때려넣었어. 근데 또 골을 넣고. 아니 신경 쓸수 있냐고. 아니네. 이 선수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좀 시대가. 저 한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더 가까운 받았을 거야. 10년 전에? 10년 오히려 10년 전에 우리 터프한 막 수비형 미드필더들 많았을 때 80년생이 이렇게 공찰 쳤으면 오히려 더 가까운 받았을 거야. 공격형 미드필더 시절에. 근데 지금은 말하잖아요. 윤빛가람을 쓰려면 수비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축구들을 안 하니까 그 세대면 뭐 이관우 고종수 이관우 고종수 그런 세대 한 단계만 내려도 윤정환. 아, 그때는 우리도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의 시대였잖아요. 그치,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대박이었어. 아, 천재지, 천재였어. 지금 윤정환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게임 못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나 지금 나오면 게임 못 뛴다고. 내가 그래서 실패했잖아라고 얘기하신대요. 근데 윤정환 감독은 진짜 많이 뛰고 쓸고 다니는 선수 무지하게 좋아해. 자기랑 완전 정반대인 선수 훈련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스타일의 선수에 대한 장점이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이돌처럼. 그래서 J리그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대요. 아, 이 사람이 윤정환이? 그 윤정환이 아닌 줄 알았어. 아. 공은 정말 대박으로 차셨잖아. 근데 체력도 맛있으니까. 근데 축구 때 축구는 지켜, 때려, 떨어뜨려, 넣어.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래서 성공을 못했다. 아,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근데 월드컵만 빼고는 사실 다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월드컵에서 어쨌든 2002년에 좀 쓴맛을 봤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수준으로 보면 내가 제일 잘 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뛰어.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간토스 때. 그 상위 두 명 뽑는 거 아니고 여기 8명 중에서 조합으로 중미 두 명 딱 세우면 어떻게 세울래요? 8명? 8명이 후보 있잖아요. 아, 조합으로? 우리 팀의 중원 조합 이렇게 세운다. 오베르단 이청용. 난 오베르단 윤빛가람. 아, 될 수도 있겠다. 오베르단이 있으니까 윤빛가람을 쓰겠다.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도, 김기동 감독도, 뭐, 진호가 못하는 거 오베르단이 다 해주면 된다. 그런데 진호가 갔다. 그럼 오베르단 윤빛가람 이름도 네 글자로 딱 맞잖아요. 오베르단 윤빛가람 뭐 사자성어예요? 네, 딱 좋죠. 사음절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네요. 그럼 좀, 저는 좀 다른 조합 어떤 갈게요. 조합? 근데 스타일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순민 고영준. 이순민 고영준. 근데 저는 오베르단 이청용. 오베르단 이청용. 청용아 수비 하지 마. 그냥 하고 풀로 자유킥. 하고 싶은 거만 해. 하고 싶은 거만 해. 백승호 이순민 조합은 어때요? 백승호 이순민. 내가 좀 중원 수비도 뒤에 좀 짱짱하고 이러면은 나는 백승호 이순민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와, 백승호 선수 아시안 게임 때 모습 보면은 완전 쓰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윤빛가람이나 고영준과 비교했을 때 10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공격력이 더 높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수비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완델손, 이민기, 홍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려워요. 이게 다른 느낌으로 우리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뽑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좀 어렵죠. 네, 이게. 다 반대로 좀 어려워요. 반대로 어렵습니다. 이게 왼쪽 풀백이 좀 K리그에서도 좀 팀마다 어려움이 있어. 저는 일단 완델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완델손 뭐 지금 스텝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완델손 선수가 반짝 그거 잘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시즌 초반이나 이럴 때는 완전히 배제됐었거든요. 오히려 꾸준히 뛰었던 건 심상민 선수고. 근데 왼쪽에서
글쎄요. 풀타임 주전이었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아쉽고. 근데 그건 마찬가지야. 김진수도 마찬가지고. 홍철도 부상이 좀 많았고. 근데 확실히 홍철 선수가 경기력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 제가 인터뷰 안 썼는데 이근 선수가 그랬어요. 지금 나보고 뽑으라. 플레이 제일 잘하는 왼쪽 배 뽑으라고 홍철이다. 내가 플레이, 그러니까 플레이. 홍, 경기력은 홍철이 짱이다. 그래, 홍철. 근데 스타일이 감독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경기력만 보면 홍철이 짱이다. 아 진짜 홍철은 뭐 뒤에서 전방으로 연결하는 롱패스나 아니면 뭐 크로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반대로 갈라주는 패스나 그리고 경기 운영할 때 공간 찾아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잘하거든요. 속도도 그럼 있고. 홍철 뽑아야 되겠네. 아 근데 이민기가 걸려. 저는 나도 그거예요. 왜냐면 광주 축구에서 이 광주 축구가 되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광주 축구 올해 많이 중계했잖아요. 로빈별로 공략 포인트가 좀 달랐었는데 1라운드 로빈에서 광주가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는 이민기예요. 이민기. 예. 그리고 2라운드 로빈은 이제 뭐 티모를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3라운드 로빈에서는 조금 이제 변형 뭐 김한길이나 이런 선수들에서 측면에서 변형이 있었는데 저는 이민기 올 시즌 물론 이게 이민기가 중심이 됐던 광주의 플레이가 3라운드 로빈에서 나왔으면 지금 임팩트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조금 잊혀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민기 뽑아야겠네. 갑자기 이렇게 아니 왜냐면 네. 초반에 비해서 갑자기 너무 피곤 눈이 졸라 피곤해졌어. 제가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아 새벽에 경기 봤구나. 네. 아, 네. 눈이 피곤합니다 지금. 고민이 돼서 그래요. 아, 네. 아 근데 아 이기재 들어왔으면 고민 안 했는데. 국가대표잖아요. 그래. 클린스만, 클린스만입니다. 기자들 김진수 경기 많이 못 뛰었는데 안 됐어? 완전 선포에서 얘는 뭐 풀백이야 빙이야 왜 좀 왜 외국인 선수가 풀백 뛰어 막 오케이 있고 이민기 얘는 누구지? 근데 홍철 옛날에 잘했잖아. 근데 이기재 지금 국가대표 아니야? 야 뽑아 이기재 이렇게 저도 이거 풀백 보고 다들 경기 못 나왔다. 근데 이기재도 경기 수가 올해 막판에 좀 빠졌는데 보니까 31경기 2골 4개의 도움 그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경기 수랑 스탯은 이기재가 압도적이네. 제일 좋아. 그래. 또 이렇게 되네. 그럼 이기재지. 이기재 줘야 되겠네. 이기재요. 근데 후배 없어. 후배 홍철입니다. 그럼 경기력을 줍시다. 홍철. 홍철. 근데 이민기도 진짜 걸리는데 50.1로 홍철. 50.1로. 자 오른쪽 가까이 반대쪽. 예 여기 두 현석 있고요. 박승욱, 서령우 그리고 안현범은 이제 제주랑 전북 다 뛰었죠. 자 이건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설령우입니다. 설령우가 뽑힐 거예요. 네. 뽑히기는 형 픽이라기보다는 이건 누가 뽑힐 거다. 저는 두 연속도 꽤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윙포워드에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정말로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잘 뛰었다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 최고 시즌이죠. 본인에게. 네. 그래서 두 연속도 참 주고 싶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설령우 아마 뽑힐 겁니다. 그러니까 두 연속.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시안 게임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기자들한테는. 아 중요하죠. 네. NH도 되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그 임팩트를 어떻게 가릴 거야라고 하면 그 후광이 뭐죠. 당연하죠. 그리고 우승도 했잖아. 우승했고 하지만 저는 뽑으라면 두현석. 하지만 뽑으라면 두현석. 저도 두현석이고 여기는 뽑으라면 두현석. 박승욱도 아까 얘기했는데 박승욱도 좋았고 저는 안현범이 이게 부상 때문에 경기 수가 좀 적긴 하지만 나왔을 때 임팩트는. 안현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좀 풍부한 편이야. 활약이 좋았어요. 선수들이 대부분.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 픽 말고 정배로는 서령우가 될 거다. 네. 그래도 이제 난 두현석 뽑을 거야. 역배로는 두현석. 역배로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투표권 있다면 난 두현석. 두현석. 추면은 두현석. 성주영은 투표권 있다면 인기 이런 거 말고. 박승욱. 진짜. 박승욱. 저는. 막상 까보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서령우가 1등 할 거라고 봅니다. 압도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고민은 막 잘한 선수 많잖아. 박승욱 잘하고 두현석도 잘했는데 투표를 해보면 규환이 말대로 서령우가 압도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도 서령우 선수가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뽑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토론하는 자리에서 다 서령우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상관없어. 상관없나요? 나는 두현석. 나의 픽은 두현석이지만 까보면 8-1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령우 선수 되게 왼쪽 오른쪽 또 중앙 수비 다양한 포지션에서 이제 그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좀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령우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임팩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잘해야 된다. 잘했어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경기에 대한 자세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선수인데 저는 차세대 앞으로 우리나라 수비 라인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선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좌우측에서.
설영우 선수가 지금 네, 경험, 네. 어린 선수인데 무지하게 많이 경험치를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아. 네. 더 해야죠 되나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드현수 선수는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본인 속마음이니까. 맞아요. 아, 네, 갑자기. 아니, 그래서 갑자기. 아니 왜냐면 주원영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설영우 선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작년에도 그랬고 울산이란 팀이 2연패 달성하면서 그 팀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더 좀 임팩트 있는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실 마음이잖아요. 근데 광주란 팀이 K리그 원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근데 두현석이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해? 예상치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해서 좀 자꾸 간다. 저는 두현석 같은 선수를 대표팀에 한 번씩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이 뽑을까요? 아니, 저는 아시안컵 얘기를 하지 않,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아시안컵에서는 두현석을 빡!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도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그 잘하다가 갑자기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입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긴장되고 이러니까. 힘들어가 이게 모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한 번씩은 두현석 같은 선수를 뽑아놓으면 확실히 뭐랄까, 신선한 바람? 그러니까 옛날에도 대표팀은 항상 평가전을 했을 때 누구야? 라는 선수가 꼭 한두 명씩 있었어요. 있었어, 어디 포지션에. 맞아. 한 번씩은 좀 뽑아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지금 클린스만 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그런 선수들이 한 명씩 좀,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뭐 이수민 같은 선수도 있긴 했었지만, 우리가 풀백 자원에서 고민이 많다면, 아예 새로운 선수를 뽑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슈틸리케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였어요. 아, 과감한 좀 선발. 배려는 가잖아. 근데 뛰게 하는 걸 경기 막판에 뛰게 하고 이러니까. 뛰게 하는 타이밍이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그치. 사실 이정엽 같은 경우도 운이 좋은 케이스긴 그쵸,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정엽이 지금 사실 이정엽 최근에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이 선수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난 건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슈트리케 감독이 이정엽이라는 선수를 발굴해 내고 그런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이득을 봤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치르면 대표팀 경기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한 번쯤은 두현석 같은 존재를 풀백에서 뽑아 놓으면 야, 이렇게 풀백에서 공차는 선수도 있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대표팀에 이게 좀 활력이 되나? 야,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그건. 가볍게 뽑을 수 있을 굉장히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또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야, 내가 K리그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치. 또 발탁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벤투 감독 시절에도 사실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하진 않았잖아요. 선수 그러니까, 풀에서. 그러니까 선발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에이. 문이 열려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발 명단 보고, 아, 진짜 열려있구나! 이런 느낌은 사실 벤투 때부터 많이 없긴 했죠. 없죠. 갈 사람이 누가 봐도 정해져 있구나. 있고, 거기서 한두 자리 뭐.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새로운 바람 이런 거는 없었고 클린스만 감독도 물론 당연히 아시안컵 때문에 그렇겠지만 벌써 뭔가 정해진 느낌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아시안컵 이후에는 조금 더 깜짝 선발 뭐 이런 것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두현석은 진짜로 뭐 우리 그 주원이가 해봤던 인버티드 풀백 이런 거 하면 정말 들어갈 만한 선수인데 풀백을 정말 그냥 아주 그것도 스타일인데 정식 풀백 옛날 풀백을 쓰시니까 그래서 더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그런 식의 풀백을 더 잘 알고 있겠죠. 라미란 선수도 같이 한번 해봤고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전 단순히 그거예요.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써보자. 왜냐하면 대표팀에서 갑자기 반짝해가지고 올라왔다가 쭉 기량 유지하면서 좋은 선수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조원이. 알았습니까? 근데 오자마자 무탈샷 한번 난린 다음에 분위기 차이가 프리미어리그까지 찍었잖아. 가자. 물론 원래 기량이 있던 선수고 우리가 그 대표팀에 뽑힌 선수면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그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팀에 연이 없던 선수를 한번 뽑아놨는데 대표팀 활약 때문에 본인 자신감을 찾고 갑자기 축구에 눈이 딱 띄어지면서 어떤 막이 깨지면서 급성장하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지, 맞지, 그런 맞지. 선수를 뭐 무조건 뭐 뽀록으로 뭐 도박으로 그런 선수를 막 뽑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좀 그냥 활력? 이번에는 평가전이니까 한번 뽑아볼게. 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볍게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은 또 있는 게 그렇게 뽑아보면서 황재원이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황재원은 뭐. 황재원 두현석은 진짜 그렇게 기회가 한번 열렸을 때 황재원은 미래지.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나 최고의 거의 미래가 이미 현재야. 황재원. 황재원은 나는 대표팀 데려가서도 잘할 거야. 추후에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네, 황재원은 너무 잘해. 황재원은 왼쪽에서도 됩니다. 네. 그리고 황재원 또 미드필더도 쓰니까 실제로 대구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오른발잡이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좌우
네가 서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사업의 통합. 자, 하지 말고. 할 말은 한다. 축하 콜라. 물론 뭐 오른발보다는 왼발을 덜 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선수는 거기서 1인분은 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1인분 하는 선수가 뭐 오른쪽에서 1인분 1.5인분 하는 선수가 갑자기 왼쪽 온다고 해가지고 0.5인분 그 뭐 그 짜장면 한 그릇 왔는데 엎어버리지 않아요. 자기 거 챙겨 먹어. 1인분 먹습니다. 먹어. 네, 대충 먹어요. 엎어버리지 않아요. 예. 양념까지는 다 못 먹어도 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센터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이제 두 자리인데 그랜트, 김기희, 김용건, 김영빈, 김진혁, 박진섭, 안용규, 티모 이렇게 했습니다. 야 여기 좀 어렵네요. 이거 은근히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렵네요. 왜냐하면 정말 고만고만하고 저는 그래서 아주 그 급진적으로 그랜트와 티모. 자 그랜트 좋습니다. 그랜트와 티모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랜트 티모. 그랜트 괜찮아요? 티모 박진석 가겠습니다. 어 세 명. 두 명 두 명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약간 이런 느낌. 박진석도 괜찮죠. 근데 저는 오히려 세 명이라면 그랜트 티모 김기희. 김기희가 막판에 보여준 거는 저 김기희 고민상 인정하겠습니다. 어, 네. 네. 김기희가 막판에 그래도 흔들리는 그 사이에서 중심 많이 잡아줬어요. 티모는 저는 1픽입니다. 그래. 네. 근데 티모가 티모는... 막판에 좀 빠져서 26경기밖에 못 했어요. 네. 그럼에도 티모가 보여준 활약은 잘했어. 되게 중요한 선수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광주에서. 수비적으로도 중요했지만 공격의 시발점이에요. 티모가 딱 골 잡고 상대 압박 나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빌드업하는 그 광주 특유의 후방 빌드업 형태를 만들어냈던 선수가 티모고 이순민이었는데 티모 선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우승 이런 거 다 떠나서 김진혁 선수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요. 대구의 쓰리백 만시간의 법칙. 갈고 닦으면 된다. 갈고 닦으면 된다. 승리의 아이콘. 네, 홍정훈, 조진우, 김진혁 혹은 뭐 김강산 요 쓰리백 라인에서 김진혁은 다 쓰고 다니잖아. 커버를 다 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김진혁 선수가 지난 경기를 통해서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김진혁 선수는 한 번쯤 백3 중앙 수비수로서 인정 세 명이 간다면 인정 받을 수 있는 선수다. 저는 김진혁이 두렵습니다. 왜요? 앞으로 10년, 15년, 15년 뒤에 네. 김진혁이 혹시나 지도자가 된다면 네. 3백으로 콘테 아구창 때릴 수 있어요. 콘테 나와! 3백 나와! 백포 다운! 백포 다운! 3백 야! 내가 3백은 옛날부터 내가 3백이고 케이링이가 3백이야! 콘테 나와! 네. 네. 그래서 그 팀이 초등학교 팀이든 중학교 팀이든 어디 가든 어느 레벨에서든 네, 어느 레벨에서든 네. 베리나이스랑 김진혁이랑 같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진혁 선수 한번 만나서 네.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보통 이제 승용차에 4명이 타지 않습니까?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2명. 그렇죠. 옆에 조수 타면 뒤로 가! 뒤에 3백 새끼야! 조수석 타지 마! 뒤에 3명 3백 새끼야. 김진혁 선수가 택시 운전하면 앞에 타지 말고 뒤에 3명 타라고. 앞에 3백 해야 되니까. 앞에 타면 뒤에 타라고. 새벽에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김진혁 선수 좀 무섭네요. 네. 무섭다. 네, 근데 표는 그래서 표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김진혁이요? 네. 나 무섭다 못 준다. 무서워서 못 준다. 내 무섭다 무서워서 못 준다. 내 무섭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온 게 그랜트는 약간 고정이고 뭐 티모일 수 있고 김기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박진석. 와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울산이 우승했잖아요. 김기희 선수 얘기가 나왔지만 MVP 후보로 올라가 있는 김영권이 안 나왔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MVP 이렇게 뽑지 말자니까. 사실 김영권 선수가 우리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할 만큼 임팩트 있는 잘한 시즌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김영권이 못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대치 네. 김영권이라는 선수의 좋은 시즌이었냐. 그러면 말하기 좀 어렵잖아. 어렵죠. 네. 그리고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은.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고 김기희도 있고 정승현도 올라왔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좀 애매하다 하지만 우승했다 근데 이거 박진섭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아시안 게임. 아, 와일드 카드. 네, 와일드 카드. 아, 와일드 카드. 금메달 따고 오고. 야, 금메달 따고 싶어가지고 생질 많이 죽이더라. 막 릴렉스하고 막 경고 받아 참고. 메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리더십 있어. 이 선수 나 멋있다고 생각해. 참아야지. 진짜. 중요한 경기 때 그렇게 참는 거야 원래. 개전 때였나? 승진대로 하려면은 왜 그거 하나? 그치. UFC 하지. 그치 그치. 로드 FTGC부터 시작해야지. 자, 골키퍼 갈까요? 김경민, 조현우, 이창근, 황인재. 여기는 좀 쉽지 않나? 조현우. 네, 조현우. 아, 조현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현우, 네. 저는 좀 후보에서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어쨌든 MVP라고 하는 거, 이제 베스트 11에서 잘한 선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을 준다는 건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원 FC 노동군 골키퍼도.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남은 골키퍼 보기 없대요. 예. 다 빵꾸 나가지고 다이빙 하도 떠가지고 그 골키퍼들이 훈련 때가 되게 힘든데 예, 감사패라도 예. 손 FC 골키퍼들은 사실 실전에서도 좀 많이 예. 속상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백민철 선수 예.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백민철 선수 40경기에서 72골, 아니 그러니까 82골 먹었거든요. 아. 82골. 네. 노동훈 선수도 올해 그에 필적한 백민철 선수가요. 그러면 백민철 선수도 참 사람 좋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둘 중 한 명 때려야 돼요. 중앙수 기수한테. 아니 감독을 때리든지 자기를 출전시키는 감독을 때리든지 근데 골키퍼 코치를 때리든지. 아니 그때 그래서 총알 축구였잖아요. 변병주 감독이. 아, 변병주 감독이었었구나. 남들 다 재밌다고 하는데 자기는 죽고 싶었다 그랬었어. 아, 그치. 자, 영플레이어 갈까요? 김주찬, 이호재, 정호연, 황재원 있습니다. 아, 다들 경기 많이 뛰었다. 이호재 36경기 뛰었어. 야, 진짜 나는 제일 놀란 선수. 이호재. 이호재. 예. 네. 이호재.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줄 몰랐죠.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호재? 초반 분위기, 포항 초반 분위기? 이호재가 만들었어. 마지막까지 좀 힘이 좀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초반에 이호재 진짜 중요한 골 많이 넣었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제가 김기동 감독 인터뷰에 넣었는데 포항이 올 시즌 75분 이후에 골을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네. 뭐가 좋아졌냐? 감독이 감이 좋아진 거냐? 전략 전술이 좋아진 거냐? 이호재가 올라와서. 아, 이거야. 이호재가 개막전부터 골을 때려놓고 그래. 시작하더니 정말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카와 이호재의 레벨을 논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제카가 빠지거나 이호재가 들어왔을 때 이호재가 들어왔을 때 제카가 들어오거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조합을 했을 때 그 앞선에서의 기조가 별로 안 바뀌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그 상황. 아, 물론 디테일은 좀 다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호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백업으로서 역할이 있었다 분명히. 이호재는 내년에 쉬운 것만 잘 넣으면 15골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초반에 그 어려운 것들 많이 넣어. 어려운 것만 넣어. 어려운 그러니까 PK골 말고 어려운 골이거든요 다. 근데 쉬운 거를 되게 많이 넣죠. 쉬운 걸 많이 넣죠. 근데 이제 공격수들은 어쨌든 그러면서 성장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근데 시상식이 언제예요? 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4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끝나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만약에 수원이 잔류하게 되고 승강피고까지 간다. 그럼 저 김주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황재원? 근데 다 괜찮 이거 다 괜찮은 다 이유가 있어. 황재원은 또 여기도 그것도 있어요. 아시안 게임 여기 있죠. 아 여기 정호연도 공 차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지. 잘하지. 여기 영 플레이어들 미쳐 잘해. 정호연도 잘해. 그래. 여기 포지션도 각기 다르고 다 여기는 올해 영 플레이어 후보가 짱짱해. 짱짱해요. 짱짱. 근데 솔직히 작년에 양현준이 36골에 아니 36경기 8골 4개거든요. 포인트가 압도적이었어요, 사실. 양현준.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이 양현준에 비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잘했어. 다 각자만 해. 그때 양현준은 왜 더 떴냐면 토트넘이랑 경기 때도 엄청 잘하면서 땅 알리고 이것도 있었는데 저는 지난 시즌 양현준 못지않다고 봐요. 이 선수들 진짜. 이호재. 제가 이호재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기용 감독과 훈련하는 거 봤다고. 제가 인천 헬스클럽에 잠깐 네네네네네. 진짜 이호재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영플러에 올라 이호재가. 이호재. 그때만 내가 네 인마 네 아버지하고 인마 운동하는 거 다 봤어. 아버지가 아버지 스타벅치 들고 기영 이기는 형 스타벅치 들고 이제 그 개인 훈련 안 하는데 그 호재 니 표정 어땠는지 알아? 하기 싫어가지고 아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고등학교 때 말하는 거 아빠는 스타벅치 들고 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그 손홍정 씨처럼 같이 뛰어주고 이랬으면 이제 같이 힘들 텐데 네, 어제 내가 니 다 봤어 근데 많이 컸어 어제 아니 이호재는 심지어 아버지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랑 어머니랑 둘 다 경기를 보러 오신 거야 이호재가 이호재 나올까봐 지난 시즌인가 지난 시즌에 근데 넣었다 뺐네 맞아 맞아 근데 김기동 감독이 경기 중에는 몰랐던 거야 그거 경기 끝나고 몰랐대? 들었어 아버지도 오셨다 그 바로 전화해서 그때 기영아 미안하다 빨아 저는 기억하면 안 그랬을지 몰라 딱 알았는데도
기영아 보고 있나? 네가 대표팀에서는 뭐 캐논 슈터로 뭐 이름을 날렸어도 나 포항 감독이야. 감독상도 받아서. 아, 델라임이 잘 키워놨나 한번 보자. 안 되는 거 맞지? 아니, 그래서 이, 그 실제로 감독 그 얘기를 한대요. 니네 아빠는 슈팅하면 공이 안 보이는데 너는 아디다스 마키가 너무 잘 보인다. 아~ 슈팅이 그게 뭐냐, 덩치가 더 큰데. 그리고 내년에는 쉬운 걸 넣어야 된다. 그게 너의 지금 클래스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또 이기영 감독한테 들어간다. 자, 겨울에 저 인천에 있을 거야. 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사서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아. 아, 근데 많이 늘었어요, 요즘. 진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 진짜 많이 늘었어. 네. 그래서 한 명씩, 누구? 아, 몰라. 아, 우리. 그래서. 전, 예. 어. 저 이호재 할게요. 이호재 해야 돼. 그래. 이호재 이렇게 해놓고 이호재 하는 거야. 이렇게 돌렸으면 해야 돼. 어, 네. 이호재. 네. 저도 이호재. 어, 이호재. 아, 2등이잖아. 그리고 뭐, 시즌 초반에 이호재 아니었으면 펑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황재원. 어. 황재원. 황재원이. 아, 그, 김진혁이 지키고 있는 백스리 라인 옆에서, 어, 그, 다섯 명의 독수리 오영재 날개도 잘 맞추고, 또 공격 가담할 때, 뭐, 언더래핑, 뭐, 이런 거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드필더로도 딱 들어오면서, 장성원이 오른쪽에 들어오면, 미드필더로 들어와가지고 또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는 황재원 선수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누굽니까, 그럼? 황재원은 김진혁 보면 좀 지겹지 않을까? 옆에서? 지겨워도 익숙한 게 좀 좋을 때도 있잖아요. 어? 아우, 진혁이가 짜증나요. 반찬도 쓰리백으로 나. 야, 반찬을 어떻게 쓰리백으로 나? 같이 밥 먹는데 반찬 딱 쓰리백 넣고 밥 먹고 반찬 세 가지 이상 안 먹어요. 맨날 세 개만 넣고 먹어요. 야, 근데 그거 이거 연기 진짜 같이 하면 졸라 재밌겠다. 갑자기 밥 먹는데 쓰리백으로 나. 무조건 쓰리백으로. 무조건 쓰리백으로. 자, 물병도 세 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서 밥 먹고 잠깐만 좀만 전진할까? 그래, 나 공격수도 할 수 있으니까 쭉 갔다가 느낌처럼. 어, 자서전 내면 김민혁 선수 내 인생의 쓰리백. 어, 이런 걸로 하나 써주십시오. 김주찬 선수는 괜찮다. 아직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류하고 전 정우현 황재현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줄 것 같고 좀 더 마음 가는 건 황재원. 아, 황재원. 이제, 완전 받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 임팩트도 네. 있고 리그에서는 뭐 워낙 다 잘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 중에서 임팩트가 가장 강한 선수는 김주찬이다. 아, 큰 경기에서 김주찬 큰 임팩트는 컸지. 결승골 막 이런 득점 장면들이 임팩트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 진짜 에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었어. 경기 감독관 바산이 뺐잖아요. 저번 경기 제가 봤는데 감독관 바로 뒤에서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옆에 감독관 옆에서 축구인이 앉아 있었는데 바산이를 빼니까 쟤 왜 빼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관이 요즘에 김주찬이 더 죽여. 그렇지. 정말 잘한다. 김주찬 잘해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정말 장난 아니라고. 자, 마지막으로 감독상 저희가 예전에 한번 추명보 해가지고 이제 형철이까지 환영까지 해가지고 한 명씩 이제 변호사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 누구 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누구 줄래요? 아, 이게 저는 받을 것 같은 사람은 홍명보 감독. 홍명보 이연패이기 때문에 이종효 감독을 전 줬으면 해요. 개인적으로 감독상 이종효 감독처럼 지금 이슈가 됐던 감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을 받고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수감 그 수감이요? 수상 소감. 수감이요? 수상 소감. 수감 소상. 수감 소상이요? 수상 소감 하잖아요. 네네. 그때 막 이종효 감독의 말도 듣고 싶고. 저보다 연봉 많이 받으신 감독들 지금 오늘부터 다 관두십시오. 진짜로 있다. 제가 상 받았습니다. 이종효 감독 상 받고 궁금하다. 만약 대상식 수상식 갔는데 우승팀 감독이랑 막 준우승팀 감독 있는데 자기가 딱 받았어. 그러면은 저는 연봉 얼마인데? 저 이 정도 해서 받았다. 내년 시즌 캐리고 공격적으로 같이 합시다, 재밌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다 좋은데 연봉만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종효 감독은. 그러니까 작년 시상식에서 캐리그 2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이종효 감독이. 그러면서 저희 광주의 그 다음 시즌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 이런 소감 할 때도 뭐지? 뭐지? 했었는데 비장하다. 지금 어쨌든 대단한 시즌을 보냈고 지금 한 경기 남았는데 뭐 잘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바로 EPL 보러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이 소식을 들은 직관의 맛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 네. 뭐야? 이종효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 감독 축구 스타일을. 왜냐면 그 요코하마 때부터 봤다고 하더라고요. 요코하마 때 보고 셀틱 때 보고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진짜 많이 한대요. 그 감독 축구 스타일. 그래서 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잠깐 얘기하지만 난 이번에 토트넘 뭐 지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낭만 축구, 공격 축구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잘 만들어서 잘 그 부상 선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종호 감독이 그런 식으로 어떤 팀을 운영한다면 또 내년 시즌에 또 볼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명봉명 뭐 2연패하기 쉽지 않다. 아 2연패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김기동 이종호가 진짜 끌리는데 그래도 감독사 2연패 쉽지 않다. 아, 2연패 쉽지 않다. 아, 쉽지 않죠. 네. 울산 같은 팀을 이끄는 것도 진짜 쉽지 않다. 아, 그게 어쨌든 매니지먼트 중요한 건데. 아니, 풀백에 국가대표가 두 명이야. 근데 그것도 사실 인정받아야 된다. A매치 때 맞아요. 차출도 좀 많고 그래. 뭐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다 풀백 온전히 돌린 게 아닌데 그리고 캐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거기 많잖아. 아 그리고 베테랑도 많고 득점한 공격수가 그래. 있는데 국가대표에 안 뽑혀. 그럼 그 선수도 또 달래주고 그, 약간 으쌰으쌰 해줘야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감독이 전술 전략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매니지먼트 개념이면은 경기 안 했을 때 내가 선발 라인업 짜놓고 안 뛴 선수들 달래는 거 저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아, 진짜 보는데 중요하죠. 홍명보 감독 말고 그거 잘할 수 있는 감독 국내에 아 없어 사실 그렇게 리더십 있는 감독 그렇다고 해서 명보 감독 좋아하겠소 아따 광주에서도 네. 없는 선수 다 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순위 끌었는데 어 그거 모르고 감독했어 울산 감독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니 홍명구 감독이 실제로 그 얘기했어요 그... 아니 울산 감독하고 하면 다 국가대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모르는 거 감독했어 갑자기 뭐 전라도에서 약간 근데 화자가 누굽니까 화자가 지금 화자가 누가 이정현 감독이야 광주잖아 아, 나 주소 나 주소. 나 주소. 잘했으니까. 이정현 감독 사실은 네. 부산 사람이잖아. 이정현 감독 사실 부산 사람. 아, 그래.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부산이야. 나도 지금 이거 네. 찾아봤는데. 네. 또 여기 군산이라고도 나오는 데가 있다? 아, 고향은 나는 군산으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나도 아, 그래서 군산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어 아따 언제쯤 얘기하는 거 영원한 화합의 시대인데 지금 군산이 중요하고 부산이 중요한겨? 그렇습니다 영원함 영, 네. 그렇지 영원함 맞습니다 네. 영원함 맞습니다 아 오늘 뭐 진짜 아침에 뭐 먹고 왔나요? 네. 저번 주보다 더 연기를 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로 시작해서 꽁트로 시작해서 꽁트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독들한테 네.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이걸 진짜 이종호 이렇게 합니까? 이건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종호 감독이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 있는다는 첩보를 제가 입수하고 3일부터 5일까지? 12월 시상식 때. 아, 그때 한번 지금 땡겨 경기 끝나고 나서 어디 뭐 한다고? 이종호 감독 시상식 때문에 올 거 아니야. 서울에. 4일부터 6일까지 있는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데려오려고 지금 만나보려고. 네. 궁금하다. 자, 이렇게 히든 랭킹 캐리그 시상식 저희가 좀 한번 미리 해 봤고요. 하대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리그 시상식 좀 길어져서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 없는 월드컵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점감 좀 이슈가 좀 발생이 됐는데 얼마 전 경기였죠. 남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랑 경기하는데 경기 직전에 브라질 팬들이랑 아르헨티나 팬들 간에 충돌이 좀 세게 있었습니다. 네. 경기를 앞두고 홈팀의 브라질 경찰과 아르헨티나 팬 관중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경기 30분 지연됐고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관중석으로 뛰어올라가지고 경찰 군복 이렇게 네. 내려치다가 이렇게 팀 동료들에게 의해 제지되는 장면도 있었고 공개된 영상 보면요. 아르헨티나 팬들이 폭행당하면서 유혈사태 벌어지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걸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기 이거 아르헨티나가 이겼고요. 자 피파 입장 보면요. 징계 규정 제17조에 이게 나옵니다. 경기 주관 클럽 및 협회는 경기 전, 중, 후의 질서와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파는 본 사안을 브라질의 질서 보안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네. 인판티노 회장이요. 해당 경기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비판했대요. 피파 징계 규정에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벌금, 뭐 무관중, 중립구장 경기, 뭐 승점 감점이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지금 브라질이 남미에서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6경기 2승 1무 3패 승점 7점으로 6위입니다. 뭐 브라질 남미에선 때 보면 수월했을 때도 있지만 늘 이러다가 다 치고 올라와서 결국에 월드컵 가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좋은 편은 아니다. 다음 월드컵은 남미 10개국 가운데 6.5팀이 나갑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뭐 12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승점 삭감 정도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요 얘기인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브라질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 실패가 됩니다. 브라질 없는 월드컵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없고 근데 브라질 없는 월드컵 저는 뭐 이제는 뭐 이제 그 참가 국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없으면 더 허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속마음은 아니 옛날 브라질 느낌이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죠 초 대박 슈퍼스타들이 옛날에는 두세 명씩 깔려 있었어요 그냥 진짜 뭐 치열하다 매년 3할 예 무조건 그 깔려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차라리 프랑스나
잉글랜드 이런 팀이 못 올라오면 허전하면 허전했지. 아. 그러니까 허전하겠지만 차라리 잉글랜드와 프랑스 이런 팀 못 올라오면 더 허전하지 않을까. 브라질보다.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브라질의 예전만 주긴 했어. 네. 이번 월드컵 때도 사실 우리 이기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 토너먼트 경기 아유 별로더라고. 근데 우리 때는 임팩트 엄청 나던데. 말도 안 되지. 말도 게임 호나우두 못 보면 월드컵 안 봐, 새끼야! 맞아! 호나우두 없다리하고, 호나우두 이거 안 보면 임마! 그래. 월드컵 안 봐! 카를로스 못 보고. 동네 그래. 축구에서 축구 잘하잖아? 무조건 브라질 같이 축구한다 그랬어. 그래. 호나우두다! 드리블하면 호나우두. 호나우지뉴냐? 뭐, 히바우두다 이 얘기지. 호나우두, 히바우두, 뭐, 호나우지뉴, 뭐, 그 다음에 네이마르 뭐, 전성기 때 그런 거 있었으면은, 나, 그거 안 나온다, 나 월드컵. 안 보이콧. 봐. 보이콧. 안 봐. 안 봐. 지난 월드컵 다섯 번에서 딱 한 번 준결승 가고, 네 번이 다 8강이었어요. 브라질? 아, 브라질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생각하던 브라질은 아니네. 아니죠. 아니네. 왜냐면 다섯 번 월드컵 하면 한 번을 우승했거든, 브라질이. 통계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는 그런 브라질이 아니야. 2002년 월드컵 우승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와, 그 뒤로 8강, 8강, 4강, 8강, 8강. 아. 네. 그리고 질 때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지지 않았어. 한 번은 뭐 참산한 적도 있었고. 참산한 적 있죠. 독일한테 졌다. 아, 맞다, 맞다, 맞아. 참산한 적도 있었고. 네, 이번에도 스르륵 적고. 그치. 네. 16강이 정점이었죠. 하필 우리 만났어. 와, 그때는 진짜 미쳤는데, 그죠? 그때 보고, 아, 이거 수준 차이가 이거구나. 아, 야, 히샬리송 왜 이렇게 잘하냐? 그니까. 공 왜 이렇게 정말 잘 차냐? 우리 가지고 놀았어. 원투, 원투, 원투. 그니까 히샬리송 내가 봤을 때 멘탈적으로 여유를 좀 가지면 훨씬 더 볼 잘 찰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 좀 비슷한 레벨로 가면. 좀 더 여유 가지면, 나는 브라질 대표팀에 뽑힐 정도고 그런 레벨이면 훨씬 더 좋은 선수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건데, 좀 아쉽죠, 플레이가. 네. 만약 브라질 빠진다면 월드컵 흥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막상 시작하면 예전에 이탈리아가 월드컵 못 나온다 그러고 전 네덜란드 축구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네덜란드 못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되게 재미없겠다 김 빠진다 막 이러면서 보려고 했지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가면.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음바페가 브라질 출신이다. 아, 그럼 영향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옛날로 따지면 메시가 뭐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못 나와. 나와. 그러면 영향이, 그러면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만약에 브라질 안 오면은 슈퍼스타 중에서는 뭐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뭐 호드리구, 뭐 이런 선수, 마르키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못 보는 거긴 아, 한데. 근데 그 선수들이 옛날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던 3R 시대. 그때 호나우도, 호나우지뉴, 리발도 그 임팩트는 아니야. 마드리아노, 카카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안 된 지 꽤 됐죠, 사실. 아, 됐죠. 네. 네이마르가 사실 좀 마지막이야. 네이마르가 네이마르가 지금 사실 전성기여야 되는데 전성기를 못 갔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못 올라와서 그리고 나는 일단 못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성적. 근데 여기 그 진짜 돼도. 브라질 월드컵 못 가잖아? 나는 브라질은 거의 폭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축구 연기가 축구의 나라인데 월드컵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나라잖아. 그 초대 대회 때부터 뭐 영원한 거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영원한 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네. 근데 이거 10개 나라 중에 6.5장이잖아요. 깎여도 브라질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괜한 걱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브라질 걱정은 뭐 아니 5점 깎여도 페루하고 동률이고 7위인 파라과이하고 3점밖에 차이가 안 나. 5점을 깎여도. 승점 차이가. 승점 차이가. 근데 6.5위에서 7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6위 하면 그냥 꼬린이고. 꼬린이고 7위 하면은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좀 조금 괜한 걱정일 수 있다. 깎여도 뭐 10점 이렇게 깎이지 않는 이상 3, 4점 깎여도 브라질이 올라간다. 뭐 4.5장이고 4장이고 이러면 네. 몰라도. 그래도 올라간다. 그 징계 사례들이 있거든요. 인종차별 때는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선수나 스태프 관중이 특정 팀 또는 선수에 대해 인종차별 언동을 했을 경우 처음 적발 때는 승점 3점, 두 번 적발 때는 승점 6점을 깎고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아예 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하고 브라질 월드컵 때 러시아 응원석에서 켈트 십자가 이거 알죠. 백인 우월주의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같은 조에 속해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러시아가 극단적 정치적 행위를 방관했다면서 승점 삭감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문 들었어? 살짝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여기 텍스트로 보고서 와 그랬나 싶네요. 이거 나왔던 건 기억이에요. 팬들의 과격 행동. 이것도 이제 러시아예요. 러시아 체코전 이제 유로 조별 예선 1차전이었는데 러시아 팬들의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 UEFA가 러시아 축구연맹에 1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유로 2016 예선에서 승점 6점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브라질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런 거를 해야 팬들이 알아서 자제하지. 이게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저기서 막 폭력적인 행동하려고. 야, 이 새끼야, 니들 때문에 또 승점 삭감돼 앉아.
앉아 자기들끼리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른 팬들이 너네들 때문에 우리 월드컵 못 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작용이, 그러니까 뭐랄까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주면은 한 경기나 두 경기 무관중? 홈 경기 무관중 주지 않을까? 아니면 제3구장. 이거 좀 현실적이야. 무관중. 이게 좀 더 그리고 그치. 줘도 1, 2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승점 페널티. 승점 페널티를 준다면 최악이 1, 2점 정도 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꽤 이슈가 됐죠. 가나 국회의원이랑 이제 맥와이어 무슨 관련이 있냐 싶은데. 가나의 국회의원 이삭 아동고 씨가 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동고 씨. 네, 축구 팬이라면 맥와이어는 다 알 것이다. 그는 레스터 시절 세계 최고의 수비수였다. 하지만 맨유로 이적하고 나서 그는 자기 팀의 선수들에게 태클하고 상대 팀의 도움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위협이 됐다. 살아있는 위협. 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만약 맨유 상대 팀이 골을 못 넣으면 맥와이어가 대신 자체 골을 넣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도 경제 맥와이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하무드 바우미아 부통령이 가나 경제의 암적인 존재다. 아, 이 부통령, 당신이 가나 경제의 맥와이어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연설 영상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고,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이러한 조롱을 어리석은 대우라고 비난하면서 맥와이어는 자신의 팀에 충실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맥와이어의 어머니 또한 아주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그 아동고 씨가 최근 가나 국회 연설에서 맥와이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는 이제 다시 뛰어난 선수가 됐고 맨유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의 맥와이어, 그러니까 우리의 맥와이어 부통령. 아 근데 끝까지 안 뺐어. 맥와이어나 가나의 맥와이어는 여전히 엉망이다라고 맥와이어에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야 이게? 예. 근데 이분 이삭 아동고 국회의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축자랄이네요. 아 그런데 관심은 되게 많은가 봐요. 약간 그 비유법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화법을 좀 쓰긴 했는데 요게 만약에 국내에서 만약에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맥와이어 같습니다. 이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발언을 하는 뭐 청문회장이든 뭐든 해서 다 뭐 아무도 못 알아듣고 뭐라고요? 진짜 아무도 못 알아듣고 맥가이버요? 맥가이버요? 지금 신승환 국회에서 장난치십니까? 이러면서 맥가이버 머리를 했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진짜? 충분히 이거 우리의 맥와이어는 여전히 엉망이다. 그러니까 선수 말고 우리 부통령 얘기는 하긴 한 건데 이것도 충분히 맥와이어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받아들이긴 했대요 사과를. 제가 받아들였대요. 제가 BBC에 보니까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사과냐고. 야, 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예를 들려면 이렇게 예를 들어야죠. 열심히 한다고 다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통령님?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98년 월드컵 하석주 태클 아십니까? 야, 진짜 쎄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레드카드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다 알아듣죠. 초반에 성과만 보고 밀고 나가면 안 돼요. 너무 급하면 3-1로 역전당합니다. 끝까지 잘해야죠. 백태클을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경제 백태클 부통령 이러면서. 진짜 맞네. 야, 소름 돋는다. 진짜 맥와이어가 아니라 야, 그렇게 맞네. 98 프랑스 월드컵이네. 아이고야. 근데 우리도 가끔 하긴 해요. 아 그런 비유를? 근데 진짜 유명한 선수들, 진짜 유명한 선수들을 하고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우리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카타르 부총리인가? 왕자가 왔어요. 네. 와가지고 그때 이낙연 총리 때 만났는데 갑자기 축구 얘기를 시작해서 우리한테 좋은 선수를 주셔서 고맙다고 총리가 누구를 고명진이라는 좋은 선수 이분이 알라얀 구단지였던 거야. 그 기사가 나와요. 카타르 부총리가 와가지고 고명진 같이 좋은 선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는 고명진 선수를 모르잖아요. 몰랐겠죠. 고맙다고 했겠죠. 괜찮다고. 많이 쓰시라고. 맥와이어 뭐 요즘에는 좀 잘하긴 한데 예전에 약간 축구 못하면은 형 때는 다 막 아 너 지금 누구처럼 축구하네 이렇게 비운 좀 안 했어요? 황선홍 아
그랬어? 왜냐면 저 때 황성욱이라 그랬어. 황새 그 저 94년 월드컵 때 볼리비아 경기에서 놓쳤다고. 홈런 차면 바깥으로만 차기만 어유 황선홍 나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스트라이커였는데 그때는 황선홍이 밈이 됐었죠. 아 그래? 네 황선홍 밈이 됐어. 본인이 많이 들었나 보다. 아니 저는 황선홍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어. 우리 때는 뭐였지? 저 80년도 후반 90년대 초. 최용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최용수 감독님 얘기도 많이 최용수였지. 했다. 최용수였지. 골키퍼 김병지. 미국전. 미국전 때 그 날린 게 있어가지고. 약간 홈런 치면은 최용수. 최용수라고 그랬어. 아 근데 그리고 그 전에 98 프랑스 월드컵 예선할 때 잘하면 최용수였어. 또 그때 에이스였으니까. 독수리. 그때는 진짜 뜨면은 공중의 최용수. 헤딩은 다 최용수였어. 최용 그때는 또 머리 스타일도 상무 시절이어가지고 독수리 같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비판받는 선수, 밈이 되는 선수도 네. 있죠. 밈이 많은 선수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마상훈 이런 선수 있었죠. 아 마상훈. 마상훈 선수 지금 홍콩에서 잘 홍콩에서 지냅니다. 홍콩에서 레인저스에 뛰고 있는데 네. 한국 선수 거기 3명 있습니다. 반대로 잘하면 누구라고 좀 비교했습니까? 형 때는 호나우도지. 호나우도였어. 호나우도였어. 호나우도 아니면 미드필드 하면 지단 정도. 그치. 진짜 잘하면. 호나우도 때문에 여러 다쳤어요. 헛다리 하다가 발목 나가가지고. 맨 땅에서. 선수들 다 망쳤어 호나우도가. 헛다리 하면 다 제껴진 줄 알고. 사실 킥 좋으면 베컴 같다 그러고. 그래. 아 킥 좋으면 우리는 사비 알론소 같다 많이 했어요. 우리는 베컴이었어. 무조건 물론 디테일하네. 근데 저희는 그 세대는 아니잖아. 우리 무조건 베컴이었어. 그렇지. 제가 이제 형들보다 좀 어리니까. 그리고 왼발 아웃사이드로 차면 무조건. 아 뭐 베론 이런 일 옛날에 뭐 4대 미드필더. 그래. 우리도 컨텐츠 있잖아요. 우리는 아웃프런트 차잖아요. 무조건 카리스마야. 아 카리스마구나. 아웃프런트로 차면 카리스마야. 우린 까르로스였네 우리 세대는. 수빈이랑 나랑 같은 세대 아니에요? 같은 세대인데 형이 좀 더 형은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인가 초등학교 때 얘기지. 빠르면 오바페미 마틴스 이런 거 했잖아. 누구야? 오바페미 그것도 마틴스. 너무 디테일해. 아 너무 디테일해. 빠르면은 팔상각 카니자. 바람의 아들 카니자. 야 막 하는데 야 너 빠르다 오바페미 마틴스 같다. 바로 오타쿠야. 아니 그때는 빠르잖아. 저 오베르마스야. 오 마틴 막 이러면서 그 오베르마스라고 그래, 하면 맞지. 오베르마스 맞아. 너 바로 덕후야. 오베르마스 덕후 맞습니다. 네. 옛날 축구 좀 봤죠. 그리고 서정원 날샌돌이. 날샌돌이 맞아요. 에세오. 그리고 이제 측면 윙어인데 등치가 좋고 기찻길로 잘 뛰어. 고정훈. 야, 적토마다. 적토마. 고정훈이다. 적토마. 적토마 지금 3등 했어. 김포 플레이오프 준비해야 돼. 그래. 정말. 이번 주 토요일날. 그래. 나 지금 4시에 중계할까 봐 고민 중이야. 김포 유니폼 어디서 구해와라. 나 김포 응원하게. 김포 유니폼 형철이 있을 거야. 형철이 그러니까. 있어. 형철이 있어. 있을 거야. 응원해야 돼. 김포! 김포! 포포 자주 포 뭐 이런 김포 이런 포 예, 예. 골을 쏴라 김포 김포 그것까지 꼭 해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힙합 라이브 아 주원 형님 기분 예,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고 한 연기를 한 20개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 그것만 모아도 오늘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럴 바에는 연기자를 할게요. 단역이라도. 자 오늘 힙합 풋볼 라이브 1시간 반 진짜 꽉 차고 알차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